사모님 하시는 거 보고서 저는 닭을 사다가 대추 많이 넣고 인삼 넣고 푹 삶아봅니다. 영양식을 만들어 이제 부흥에 준비를 합니다. 특세 기간에 힘들었으니까 영양 보충을 하고 또 부흥회 때 또 힘내서 기도하려고 하나님 감사하면서 이렇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재료로 또 하나님 감사하면서 삼계탕을 끓여봅니다. 우리 사모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사모님이 언제나 먹거리를 제공해 주셔서 모르던 것도 알고 해먹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대추를 끓일 때는 통째로 끓이는 것보다 칼집을 내서 끓이면 훨씬 빨리 우러난다는 것을 또 터득했습니다. 사모님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고 힘내서 부흥에 잘 참석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아멘.